고구마의 건강한 변신 개봉박두. 고구마 군고구마로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네. 고구마 파티인가요 오늘? 아니요, 오늘은 역교도에서 제일 유명한 특산품인 고구마 가지고 네. 고구마 막걸리 술빵을 만들어 볼 겁니다. 고구마 막걸리 술빵이요? 네네. 근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먹어도 괜찮나요? 막걸리의 알코올 성분은 네. 우리가 과일하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고구마에 아주 좋은 영양분만 빵 속에 듬뿍 들어갈 거예요. 고구마 술빵의 제일 중요한 재료가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네네네. 고구마 술빵의 가장 중요한 재료 대공개. 우와, 이거 여기 있습니다.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네, 이게 자색 고구마로 만든 막걸리입니다. 귀한 육지도 고구마에 남다른 정성까지 더해진 육지도 고구마 막걸리. 고운 빛깔과 달달한 향에 먼저 반합니다. 어머, 반전인데? 이게 향은 엄청 달달한데 넘어오는 거는 묵직하게 전통주의 맛이 강하게 나요. 고구마 술빵 만들기. 먼저 고구마 막걸리를 밀가루, 소금, 설탕과 함께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깍둑 썰기 해준 다음 반죽에 넣어줍니다. 고구마 막걸리에 고구마까지 아낌없이 팍팍 들어갔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골고루 저어 빵 틀에 넣어주는데요. 이제 이 반죽을 찜통에 넣고 쪄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고구마 술빵이 구워져서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가족들이랑 섬에 놀러와서 고구마도 캐고 술빵도 만들어서 너무 좋아해요. 이윽고 고구마 술빵이 완성되고 짜잔! 고구마 막걸리 술빵입니다. 육지도 고구마로 차린 한상. 상큼 건강한 고구마 샐러드부터 육지와 바다의 환상 조합 고구마 새우전, 그리고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에 달달한 고구마가 일품인 고구마 술빵까지.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먹어봤습니다. 우와, 고구마 식감이 살아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고구마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건강하고도 행복한 추억을 한가득 만들어갑니다.